그러잖아요. 우리 카페 가야지. 소리가 참 귀엽네요. 거의 소란? 거의 소란인데요. 노란색 사과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예요. 미국에 있을 때 홀푸드에서 다 먹고 얘기해야 되는데. 잠깐만요. 미국에 홀푸드라는 마트가 있어요. 거기서 노란색 사과를 처음 되게 신기해서 뭐지? 뱀가? 사과인가? 하고 사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사과들 중 가장 맛있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주셨어요. 그래서 먹고 있는데 어디서 구하는지 아시는 분 저에게 알려주세요. 전 노란색 사과가 필요하거든요. 카페에 가고 있어요. 왜냐고요? 가고 싶으니까요. 저는 제가 지금 25살 때 4달 동안 알바했었던 타임탐스에 와 있어요. 아침 조였어서 오자마자 지금 나오는 재즈를 들으며 지금 바닥 쓸고 그다음 과일 깎고 가끔 들어온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메리카노 주문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평일 아침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. 또 뭐가 있을까?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인테리어가 안 바뀌었는데 보시면은 막 철제 의자들이 있어요. 이게 막 그 쿠션 앤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 가죽 같은 검정? 근데 이제 프레임이 철제 스텝으로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이제 거기에 손을 이렇게 올리면 지문이 남아요. 그러면 저는 오자마자 근데 그게 좀 약간 더럽진 않지만 더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그 행주랑 그 아니면 수건을 갖고 그 지문들을 덮세는 거예요. 너무 결력증인가요? 근데 이제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보면 저도 막 아침부터 기분이 뿌듯한? 그리고 이 재즈가 계속 이제 울려 퍼지니까 아무도 손님이 없으니까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랄까 화음을 맞춰보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이 카페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서른이 되어서 이 카페에 다시 오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. 그러면 저는